네, 역해로 하되 이제 이거를 좀 바꾸죠. 네, 용으로 변해요. 나 배교하는 여자로 하겠습니다. 이 주인공이랑 조커를 결혼시켜야 되기 때문에. 역해로 해야 조커가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머리색은 그냥 흑발이 낫네요. 잠깐. 네, 얼굴이 다 이렇습니다. 근데 별로 마음에 드는 머리가 없어요, 문제는. 뭔가 촌스럽거나 이상해요, 머리가. 제가 얘 얼굴 왜 이래? 여태까진 이 머리로 했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머리가 없죠. 자, 얼굴 패턴 좀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밖에 없어. 그냥 얼굴 패턴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이거였나? 얼굴 특징은 없는 걸로. 私は本気です。準備はいい？さあ、行くよ。ねえ、準備はいい？이거는 아미야 1회차 때 하던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아주 머리 장식 근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하지 마. 이름. 솔직히 배교하는 제가 별로 안 하려고 했던 루트기 때문에 이름을 제 닉으로 쓰고 싶지 않았는데 또 다시 지우려고 하니까 귀찮은 관계로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월. 생일은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은, 어려운 맵이 걸릴 것 같은 시기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1월 21일쯤으로 할까요? 근데 이제 특징, 장점은 제가 1회차 때는 뭘로 했더라?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1회차 때 운이 좋다고 단점은 마방으로 했다가 망했어요. 그 2회차 때는, 투마할 때는 이제 주인공이 장점이 마력이었고 단점이 뭐였더라? 힘이었는데요. 마도사로 아주 훌륭한 마도사로 잘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미야 2회차는 남자로 하는데 장점을 빠르기로 하고 단점을 마방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이거 뭘로 하지? 지금 백야로 가는 거라 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무대미야 뜻이 있냐고요? 네, 있어요. 네, 별뜻 없습니다. 뜻이 있긴 있는데 별 뜻이 없어요. 타임으로 오신 거 맞으신가요? 네. 2달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프를. 중간에 각성 한번 했고. 아마 이프는 한 2월까지도 할것 같네요. 아, 얘 장점, 단점 뭘로 하지? 아, 무슨 뜻인지. 아, 별 뜻이 없어요. 아, 얘 장난점 뭘로 해야 되지?
각성한테 되게 재미없게 했거든요. 각성 루나틱은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일단 제가 일단 백약 캐릭터는 다 죽일 거거든요, 여기서? 백약 캐릭터는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백약 캐릭터 다 죽이고, 이제 공통 루트에서 나오는 캐릭들로만 할것 같은데. 일단 제가 스킬도 모으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아메에서 있었으면 좋겠는 스킬이 창 죽이기인데, 이거 백야라서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백야는 쉽다니까. 창 죽이기가 백야 쪽에 있어가지고, 아메 쪽할때 되게 좀 그랬거든요? 백야에 창 쓰는 애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메에 창 죽이기가 없어가지고, 아메 한번 깼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투마랑 아메가 깼으니까. 투마도 되게 쉽게 느껴졌는데, 백야는 더 쉽다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스킬을 모으고 싶어서 이제 이거를 수라랑 그 대장장이로 갈수 있는 오니로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려면 장단점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오니의 상위치기 하위치기 오니일 때만 그게 되는 거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나오는 캐릭터 링카밖에 없지 않나요? 아, 제가 보통은 마법계로 키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마법을 쓰게 하고 싶은데. 네, 물론 오니도 이걸 쓸수 있긴 하죠. 아, 뭘로 하지? 수라가 이제 마법도 쓰죠. 근데 어차피 제가 이제 하위직에서는 그냥 얘 뭐지? 다크 프린세스로 있을 거고요. 이제 전직하면 스킬 모으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어차피 다크블러드로 오래 있어도 되니까 15 찍고 아 잠깐. 아얘 장점 뭘로 하지? 잠깐만요, 이거. 내가 지금 뭐 올려주는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지금 검색하고 있어요. 이거 백야 아메 투마 다 깨셨나요? 저 백야는 할 생각이 없어서 안 하고 있다가 세이브 슬롯 때문에 샀는데 제가 백야를 산 이유는 이제 세이브 슬롯을 늘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메만 깨셨어요. 하긴 아메만 하셔도 괜찮아요. 아메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빡치기도 많이 하지만. 사건 얘가 단점을 HP로 할까요? 어차피 HP 해봤자 이거 깎이는 게 마이너스 10밖에 안 되네. 장점은 마법으로 하고 마력으로 하고, 단점은, 피로하죠. 병약. 병약 미소녀 컨셉. 어차피 근데 지금 기본 성장률이
제가 이거를 단점을 수비나 운이나 이거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운을 단점으로 하면 이게 마이너스 20이거든요. 근데 얘 기본 와, 운 성장률이 45니까 20 깎이면 2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운이 너무 낮아도 안 좋으니까. 근데 피는 10밖에 안 깎이니까 얘 기본 성장률이 45겠네요. 나 45였는데 10 깎이면 35니까 그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수라가 마력이 몇 가지 올라가지? 어차피 이제 레벨 5 찍은 다음에 이제 다크블러드가 아니지. 아, 여기서 그거 안 되지. 백열 쪽이죠, 이번에. 맞아서 못 쓰지, 나. 백열 쪽이었어. 그냥 오니로 키워야 되나? 그냥 처음부터, 잠깐. 레벨 10 찍은 다음에 오니로 키워야 될것 같아. 아, 잠깐, 오니도 못 쓰잖아, 지금. 아, 잠깐, 아, 뭐야! 아, 근데 수라가 이게 피를 10밖에 안 올려주네요. 아, 나중에 대장장이로 키우면 되니까, 피는. 네, 그럼.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마력은, 아, 장점을 마력으로 하고, 단점은 HP로 하고, 서브 소질은 오니로 하겠습니다. 스킬 때문에 오니로 골랐어요. 귀신의 일격하고 그 대장장이 스킬 두 개가 다 좋은 거 같아서 여자 오니 조합이 되게 이상해. 제가 봐도 이상하네요. 아 근데 아, 근데 수라는 마력 상한치가 28밖에 안 되네요. 근데 나중에 저 어차피, 아, 죄송해요. 네, 제가 백열을 한 이유죠. 세이브 슬롯. 아, 무사했구나, 우데미어. 아. 잘 살아있어줬어. 나카셋, 나 어쩌나 이런 전쟁을! 아, 그닥 하자. 어두두, 싸움에 가담해라, 우데미어. 네가 있어주면 전쟁은 금방 끝날 거야. 무모한 희생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백야왕국을 정복. 아, 무모한 희생을 내지 않고 백야왕국을 정복할 수 있겠지. 나카셋, 나는! 기어트려. 에이, 조심해, 우데미야. 이 남자는 아미왕국의 왕자야. 니사. 유마오빠, 그건 나도 알아! 아, 우데미야. 살아있어 죽구나. 다행이야. 아군 強いね. 아군 강하네, 우데미야 누나는. 何を言う? 아, 무슨 말 하는 거야? 여동생을 납치한 아미야 이놈들? 아, 우데미야는 내 여동생이야? 아니, 후대미아는 내 여동생 누구한테도 넘기지 않아. 騙されるな.
야, 말려들지 마, 우데미야. 너는 우리들의 소중한 가족이야. 戻ってこい. 돌아와라, 우데미야. 다 또 형제들이랑 같이 살자. 우데미야. 우데미야. 거치라. 이쪽이야. 언니, 아빠니? 언니. 戻ってこい. 돌아와라. 아, 미안해, 마크스 오빠. 이번만 백야 쪽으로 갈게. 나 지금 백야 쪽은 진짜, 마크스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것, 마크스랑 엘리즈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마크스 오빠, 미안해. 이번 딱 한 번만 봐줘. 어차피 백야는 한 번만 할 거니까. 미안해, 정말. 이 루트는 경험치랑 돈을 자유롭게 벌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캐릭터의 육성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이 루트를 이 루트로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1회차만 할 거예요. 육장 빛으로 손을 잡다? 몰라. 마크스 오빠 이번만 봐줘. 나 어차피 되게 한 번만 할 거야. 아, 마크스 오빠, 병사들을 물려줘. 아, 죄송해요. 제가 제 방에 사람이 없어서 시청자분들이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진작에 드렸어야 됐는데. 나니? 뭐라고? 우데미야, 설마 백야 측에 붙을 생각이야? 예. 나는 백야 측에서 싸울 거야. 이미 그렇게 결정했어. 우데미야. 확실히 너는 원래는 백야의 왕녀지. 나와. 너한테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 하지만 네가 암양국에 온 그날부터 나한테 너는 진영자였어.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너는 우데미아는 내 소중한 가족이다. 카밀라도 레온도 엘리제도 모두 같은 마음이야. 아바마마도 분명. 너는 암양국의 인간이야. 돌아와라 우데미아. 고멘나사. 미안해! 나는 돌아갈 수 없어! 나는 봤어! 가로낭의 비겁한 짓거리를! 마을이 파괴되고 죄도 없는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백야 여왕 미코토 내 엄마까지. 우데미야. 네! 저기 오빠는 아까 아바마마도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지. 가로낭도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나는 백야 여왕한테. 뭐야? 나 백야 여왕이 감싸주지 않았다면 가로낭이 보낸 검의 폭발로 죽었을 거야. 진짜 가족이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가로낭한테도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백야왕국에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았을 거야. 가로낭이야말로 나쁘다고. 난데고도. 무슨 말을. 아바마가 나쁘실 리가 없어. 니상! 오빠, 가로낭! 이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야. 오빠도 나도 나랑 백야왕국이랑 같이 싸워서 그의 비겁한 비겁한 하는 짓을 막아보이는 거야. 裏切り者め. 배신자년. 오빠! 하지만 나는! 黙れ. 닥쳐라. 설마 네가 암양국을 배신할 줄은. 용서 못해. 그런 짓 이 마크스가 용서하지 못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백야 측에 붙고 싶다면 이 오빠를 쓰러뜨려봐라. 아싸! 아, 그래도 치사하게 간접폭격으로 때리진 않네. 너를 데리고 돌아가서 백야 물들어버린 너를 조교시켜주겠다. 원래대로 되돌리겠다. 무다. 안돼 오빠. 무리야 오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내가 마무리를 지어주지 오빠로서. 세이! 슛!
사세르모노카. 그렇게 될까봐. 류마오빠. 도우시다. 어떻게 된 거야, 우데미야? 뭘 그렇게 멍 때리는 거야? 그러고도 야토노카미한테 선택받은 자가. 기사마. 이놈. 방해하고 싶다면 이상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 나도 일어나이. 용서 따위 필요 없다. 올 거라면 전력으로 오라고. 오모시오. 재밌군. 이 아무검 스크프리트의 제대로 맛보여주지. 카밀라 레오 넬리제 준비는 됐나? 걸어시켜야겠어. 죽여버릴 거야. 해경 얘기는 모두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저 아이는 돌아올 수 있어. 니가서나요. 도망 못 가. 우데미야 누나 배신하다니. 배신하는 것 따위 인정할까 보냐? 간발하네. 힘낼 거야 나도. 우데미 언니 내 되찾을 거야. 가깝다 거이. 왜 알아. 너희들 라미야에 우리 따위 이 신도 뇌신도로 박살내주지 뭐 이런 거겠죠? 준비는 됐나? 히노카 타쿠미 사쿠라. 내가 지킬 거야? 이제 또 다시 우데미야를 넘길 생각 없어? 내가 한다. 어머니와 부대, 엄마와 부대의 원수는 내가 갚을 거야. 각오는 돼 있다. 이제 폐기하물가는 손을 내밀잖아요. 예쿠도! 간다. 정군 돌격. 서, 굴. 왜 알아. 정군. 빨리 가. 오토모시마스. 드디어 조커가 나왔죠. 함께 하겠습니다. 우데미야님.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조커! 어떻게 여기에? 무한협곡에서 헤어지셨을 때부터 계속 우데미야님의 행방을 쫓고 있었습니다. 조금 합류가 늦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저도 가세하겠습니다. 적장 격화네요. 저 여자냐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여잔지 남잔지. 여자 대사 그냥 제 목소리로 읽기에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요. 근데 아미아가 십장이 제일 짜증나죠. 얘네 다 죽일 거야. 조커랑 저만 있으면 돼요. 아쿠아가 바로 들어오네요. 主のためです。 이 정도 성장하지 않으면 그분을 지킬 수 없어. 라네요. 능력치 되게 고르네요. 우와! 더 강해질 거야. 그렇게 하면 분명. 이게 왠지 능력치 좋아 보이는데 아닌가요? 몰라. 저 이제 얘네들은 한 명도 안 쓸 거고요. 이제 저랑 후즈카즈랑 아쿠아랑 저랑 조커랑 다른 공통 루트 캐릭터만 쓰겠습니다. 근데 얘네 여기서 죽어도 사망 처리 되나요? 요마 무기 빼놔야지. 네, 루나틱이에요. 적장 격파라고? 안 와. 잠깐. 저 죄송한데요. 7장부터 얘네들만 갖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좀, 안 되겠네요. 네, 적장 마크스죠.
얘네는 이제 고기 방패로 쓰게 만들죠. 아, 물건 교환 안 되네. 여기서 히노카는 물건 교환을 못 하네요. 얘 왜 물건 교환이 안 돼? 장비 빼려고 그랬는데. 너는 활 맞고 죽어. 저 게임을 엿본 것 같아? 어, 미안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어. 내가 간다. 얘 공격하러 오네요. 아, 무슨 아까운지 모르겠네. 야, 거역하는 자는 죽음에 이를 거야. 終わらないよ. 오마에 난카니. 됐다, 우리한테. 내 무력함에. 두 손 다 들었어. 분하지만 여기서 제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아, 적한테 동정을 베풀 생각 따위 없어. 싸울 거라면. 싸운다고 말할 거라면, 죽여주지. 고맙습니다. 아, 내 불꽃은 여기서 끝인가? 이제 싸울 수 없지만 불꽃 부족의 긍지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이거 다 퇴각해? 여기서 죽으면 다 퇴각하는 걸로 되나? 야, 이런 꼴이 될 바에야 퇴각을 선택하겠어. 0. 잠깐만, 죽일 수가 없어. 딜이 안 들어가. 얘 왜 이렇게 방어가 높아? 딜이 안 들어가네요. 료마 안 쓰려고 그랬는데. 저 료마가 때려야 돼, 그럼? 네, 여기서만 료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죽일 수가 없어. 아, 잠깐만! 잘못 눌렀어! 리셋합니다. 잘못 눌렀어요, 버튼을.
아, 빨리 이거 막상 플레이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마법 쓰는 애면, 제가 마법을 쓸수 있으면 마커스 죽일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 칼밖에 못 써가지고, 아. 얘한테 딜이 안 들어가네요. 어쩔 수 없네요, 이거. 적장 격파인데. 그래도 데미지가 0은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마방 되게 낮은데. 이게 원래 아미에서 마방 이 정도 안 되지 않나요? 아, 랍스터 따위로 내 레온을 죽여야 하다니. 저 죄송한데요. 료마만 이번 맵에서 써도 될까요? 료마 다음 맵에서 죽일게요, 료마는. 지금 어쩔 수가 없네요. 다른 애들을 죽일 수가 없어. 이거 루나틱이라서 성장 고정이에요. 아, 마크스 오빠 미안해. 나 어차피 베개 아미야 같이 할 거니까. 마크스 안 숨이죠. 얘도 물건 교환이 안 되네요. 아, 잠깐만, 물건 교환 잘못했어. 링크 한 번에 안 죽었어. 아까 했던 말이니까 넘길게요, 얘는. 죽는 데서는. 엘리자 때문에 지금 한 번에 못 죽이네요. 얘가 철도끼 장비하면 스쿼드 죽을까요?
안 죽겠지 설마? 한 대 맞고 죽진 않겠지? 아니 안 쓸 거예요. 요마만 사용, 요마 빼고는 사용 안 할 거예요. 아 근데 어차피 얘네들 다 얘, 이런 애들 먼저 죽일 테니까. 막 잘못했네요. 근데 이 료마가 알아서 다 잡아버렸네요. 어, 지나지만 이 작은 수는 나 퇴각할 수밖에 없겠어. 무대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MVP는 민나 무대미야랑 조커였습니다. 그러게요, 마크스는 왜 덤벼? 아 마크스 오빠, 카밀라 언니, 레온 엘리제 싸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아 나는 네 저기 무대미야. 아무리 괴롭더라도 싸우지 않는 게 좋아. 저기 우데미야. 정말 괴롭다면 싸우지 않아도 돼. 싸움은 나랑 류마한테 맡기고 전란으로부터 몸을 빼는 일을 선택하는 것도. 예.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어. 괴롭다고 눈을 감고 귀를 막아봤자 상황은 변하지 않아. 나는 싸울 거야. 아쿠아랑 백영국의 모두랑 같이. 그래. 신지대로. 아 믿고 있어. 가설령. 아무리 괴롭더라도 이 길 앞에 이 길이 가는 길이 이 길의 종착점이 아 평화에 몰라. 아 이 종착지가 평화가 돼 평화로 이르는 길일 거라는 거 난 믿고 있으니까. 네 안녕히 가세요.